이재훈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동의자 한번 가보시죠. 경제하다 천섭이. 누워. 흘러간 유행가에 맞춰 머리를 감는 영재 씨. 언제쯤인가? 가장 최신 노래 아니야? 진짜. 너 아 너는 약간 멈춰져 있구나 너 지금. 가장 최신 노래라고 이게. 몇 년 전 걸 노래를 누가? 야 요새는 내 노래 이게 가장 최신이야. 요새는 레드벨벳이랑 트와이스지. 니한테 누군지 몰라. 다시 먹으려고 지금 좀 잡지 좀 보고 있었어. 음식을 배달시키기 위해서도 전단지를 찾아봐야 한다. 고바 유행한다 그래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. 아 근데 간식을 그걸로 시키게? 같이 먹을래? 에 간식을 그걸로 시키는 거야 지금? 야 요새 이런 것도 있냐 이게? 아 있다 밑에 난 보니까 난 처음 보는데 밑에 보니까 있던데? 아 이런 걸로 시키지 이거 뭘로 시켜? 난 몰라. 핸드폰으로 야 어플로 다 시킬 수 있잖아. 모르지. 딱히 먹었고 없는데 나서 먹자. 택시 타고 가자. 콜택시 번호 알아? 한국 생활이 어색한 영재 씨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. 택시를 불러 또. 그럼 또 뭘로 해? 나가서 손 흔들어야 되나? 요새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영재야. 난 모르지. 좀 가르쳐줘. 아이. 요즘 봐봐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? 너 뭐 이런 거 먹고 싶어? 이런 거 누르면 돼 여기서. 여기도 나와 있긴 해. 얼마나 쉬워? 아 삼겹살 배달한다고? 어 삼겹살 요즘 다 된단 말이야. 안 되는 게 없어요. 네. 아니 계란말이는 왜 배달을 해주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뚝딱이면 되는데. 독일에서는 네가 해먹었어? 사먹었지. 그래 한국도 똑같아 독일이랑. 아 근데 주문은 안 돼. 나는 무조건 가게 가서 내가 픽업을 해와. 잘 돼있네. 어, 한국이 잘 돼있단 말이야 역시 시스템.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야. 아 서영재 선생님. 예. 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아 예. 예 자세 좀 좀 예 똑바로 해주시겠습니까? 예. 아 이거 화면빨이 좀 잘 봤네요. 예 감사합니다. 자칭 뭐 박서준이라고 좀 많이 하는데 좀 타칭이죠. 아 타칭인가요? 타칭입니다. 도대체 전 처음 듣는 소린데. 타칭은 박서준이고 자칭은 김연경입니다. 아 배우 선수 김연경 선수. 예, 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. 예. 요새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새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한국 너무... 생활을 만족합니까?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친구들도 네. 많이 사귀고 예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. 뭐 올 시즌 뭐 생각하는 목표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정해두신 게 있습니까? 승격 말고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. 하, 아주 모범답안입니다. 네. 저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군요. 유관중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얼른 팬분들도 만나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. 관중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. 비록 한국 생활은 어색하지만 축구는 누구보다 진지한 영재 씨.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.